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말만 하고 뒤로 밀어놨었던 그죠, 아주 그죠. 재미있는 싸움 컨텐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게 사실 재밌어요. 이런 게 재밌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체급이 안 맞기 때문에 성사되기 어려운 매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러니까 누구 뭐 우열을 가린다기보다 이미 우열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성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가상 매치를 진행한다. 핸디캡 매치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7B와 PD70.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때 리뷰를 하면서도 꼭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실제로 이거를 붙이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런 이펙터라든가 기타 같은 거를 뭔가 이렇게 VS 모드로 하면은 버서스 모드로 했을 때는 사실 좀 취향적인 게 좀 많이 갈린다거나 아니면은 혹은 결국 이제 아웃풋으로 보내는 뭐 예를 들면은 그 녹음을 받는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도 많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급만 올라와줘도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약간 말이 없어지는데 사실 우리 레코딩 앰프 같은 경우는 투자 대비해서 확실히 퀄리티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밸런스가 맞다고 맞아요. 했을 때 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진짜 이 정도 투자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느냐라는 질문이라던가 맞아. 돈 쓰는 보람이 있는가? 보람이 있는가? 아, 정확한 표현. 돈 쓰는 보람이 있는가? 솔직히 얘기하면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여기에서는 그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게 그 어차피 2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100만 원을 쓰는 거에 두 배의 보람을 찾으려고 200을 쓰진 않아요. 맞아요. 보통 뭐냐면 100만 원보다 1.1배, 1.2배라도 좋아진다면 맞아요. 내가 거기에 100만 원을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인드고 거기서 요만큼 좋아지기에 300 쓰고 400 쓰고 500 쓰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돈 쓰는 보람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엔트리에서 중가 때까지예요. 딱. 맞아요. 10만 원에서부터 한 50만 원, 60만 원 여기서 고민이 제일 많다고. 맞아요. 어디로 가느냐. 그럼 여기서 내가 20만 원을 딱 찍었는데 여기를 딱 사고 났는데 50만원짜리 들어봤어. 근데 50만원짜리가 두 배 좋은 것 같아. 이러면 야씨 50짜리를 살걸 이런 생각이 충분히 될 수 있잖아. 근데 딱 들어봤는데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좋은 건 확실하지만 요만큼의 차이를 위해 50을 쓰느니 20을 쓰고 30을 나를 위해 딴 데다 쓰겠다. 이게 더 현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될 거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 자, 역시 말 잘해. 아, 그런가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냥 알아서 아, 이런 건가? 이런 말을 네, 하고 그렇죠. 싶었던 거죠. 네. 그렇죠. 우린 뭐 이심전심이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최강의 가성비 다이나믹 마이크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프리소너스의 다이나믹 마이크 PD70 이거 하고 나서 이 16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 아, 정말 감사하죠. 이걸 하면서 우리가 그때도 SM7B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7B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게 어차피 이 다이나믹 마이크 자체가 7B를 이 약간 염두에 두고 오마주를 안 했을 수가 없는 디자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다이나믹 마이크라는 그 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 목표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가격은 10만원대. 그래서 우리가 들어봤는데 아니 생각보다 또 사운드도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그때 은총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집에 그 58 없는 사람들 서랍 열어봤는데 혹시나 58이 아직도 없는 사람은 이거 사라고 PD70 사라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는 또 이게 있었죠. PD70은 어쨌든 모양 자체가 약간 일반적인 이 쥐고 편하게 부르는 노래방 마이크 같은 또 거기서 오는 피지컬적인 편안함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 말고 맞아요, 맞아요. 아, 점점 내가 그렇죠. 뇌랑 내 혈액 약간 이게 지금 11시 넘어가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뇌랑 혀가 분리되는 시간이 네. 됐어 네. 맞아요. 자, 그래서 네? PD70 말고 차라리 PD58 같은 걸 내달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맞아, 맞아. 아예 이거랑 사운드는 똑같은데 모양 자체가 그냥 58 형태의 노래방 마이크 스타일인 그런 일반적인 다이나믹 마이크도 하나 나오면 진짜 베스트셀러 될 거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자, 이 PD70에 대항하는 오늘의 선수, 네, 바로 SM7B 슈어의 이 처음 등장한 다음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엄청난 전 세계적인 유행을 몰고 왔던 마이크입니다. 일단은 저기 지금 글의 제목이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레코딩용 다이나믹 마이크라는 거에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일단 확인하실 수 있냐면 제이슨 무라즈, 네. 존 메이어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앨범 녹음 때 그렇죠. 사용을 했고요. 그 영상은 이미 너무 유명해서 맞아요. 레코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막 뮤비에도 나오고 그런 막 워낙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뮤비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뻐갖고 썼나 보다 하고 실제로 써봤다가 그 퀄리티에 굉장히 맞습니다. 놀라서
아까 흔하게 우리가 쓰는 그냥 컨덴서 마이크 그런 사운드보다 좀 더 개성 넘치면서도 맞아요. 힘 있고 거기다가 레코딩용으로 음질이나 퀄리티도 전혀 손색이 없고 공연용, 뮤비 촬영용까지 쓸 수 있는 맞아요. 진짜 사놓으면. 이런 게 가성비, 오브 가성비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7B가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제자도 이거 사갔어요. 이거에다가 그 다이너마이트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7B랑 해갖고 훌륭하죠. 세트로 사가지고 갔는데 그만큼 지금 노래하는 친구들이 이거는 그냥 서브 마이크로 무조건 하나 갖고 싶어 할 만큼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SM7B 같은 경우는 또 요즘 이 트렌드한 음악 씬에도 정말 잘 맞는 마이크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맞아요. 막 예전에 같으면은 뭐 일단 SM7B 가지고 있는 공간감에서 주는 그 되게 다이렉트하게 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드라이하게 요즘 뭐 사운드를 잡는 추세의 음악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음악에서도 잘 어울릴 거고 뭐 래퍼들한테도 뭐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좀 힘 있는 그런 힘 있으면서도 디테일한 다이나믹 그렇죠, 사운드를 그렇죠. 원하시는 분들께 아주 최적화된 모델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가격이 거의 3배 반 정도 와, 체급 차이가 많이 상당히 많이 나죠.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는 들었을 때 여러분 얘가 좋아요. 우열을 가리자면 무조건 얘가 웁니다. 그리고 좋아야 되죠. 아, 그렇죠. 좋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리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PD70이 7B보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게 16만 5천 원이라는 가격에 이 정도라면 이건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급장을 떼고 붙일 수는 없는 그런 거지만 가격을 고려해서 들었을 때는 오히려 7B보다 더 고마운 모델일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맞아요. 했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참 고마워하더라고 늘. 아, 그치. 난 고맙지. 오케이. 이 싸고 좋은 애들이 고마워 내. 맞아. 얼마나 이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돼. 그리고 정말 리뷰할 때 약간 좀 이런 제품들이 우리 좀 기쁨이 되죠. 맞아요. 이렇게 좀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이 나오면 이런 제품이 많이 나와야 많은 분들이 진입 장벽 없이 쉽게 이제 맞아요, 들어와서 맞아요. 또 재능을 펼치고 즐겁게 음악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PD70과 7B를 드디어 요 매치를 성사시켜 가지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재밌겠어. 자, PD70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PD70의 일단은 프로세싱 된 사운드 둘 다 들어볼게요. 네. PD70입니다. 오늘의 시원곡은 이무진님의 네. 신호등.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삼척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새노랄 뿐이야. 자, 프로세싱 요 정도 진행을 했고요. 힘이 충분히 있죠. 그렇습니다. 진짜? 나레이션도 들어볼게요.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맞아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네. 이게 바로 16만 원짜리 다이나믹의 퀄리티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 7B 들어볼게요. 네. 붉은색 푸른색 미들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새노랄 뿐이야. 일단 중음역대 피지컬 자체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되게 날씬하고 말쑥한 몸매라면 이 친구는 코어 근육이 이렇게 약간 운동 많이 한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코어가 좋아요. 네. 코어가. 그리고 제가 이 좀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좋은 마이크들 약간 특징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런 밸런스거든요. 이 밸런스감이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고 조금 더 요만큼이라도 넓게 느껴지고 정리된 듯한 느낌들이 많이 나는 게 확실히 좀 체급을 올라갈수록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세싱된 사운드 왔다 갔다 해보고 그 다음에 드라이 왔다 갔다 해볼게요. 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 많이 좀 좁아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새노랄 뿐이야. 이누형이 말한 대로 코어가 아예 다르죠. 진짜 그죠? 이
이 안에 그냥 막 코 운동이랑 그러니까 평생 운동해가지고 이 안에 완전 그 근 이 근밀도가 근질이 이렇게 꽉꽉 그렇다는 느낌이고 이 친구는 이제 되게 헬스 한 반년 다녀갖고 몸 되게 예쁜 친구 예뻤어 아직까지 코가 잡히지는 않고 몸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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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자 수영장은 갈 수 있어 수영장은 상탈 가능한 그런 상탈 느낌 가능. 자 이번에는 이거 프로세싱 없이 드라이로 들어보겠습니다 7B부터 이게 딱 그거예요.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패션 근육과 이 패션 근육과 진짜로 거의 이거 막 안에 진짜 압축 이렇게 돼서 있는 근육들 있잖아요. 맞아. 뭐 다른 거의 척추 같아요. 없어도 그냥 그 코 근육으로 그냥 살 근육으로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래 맞아. 그 옛날에 디스크 환자들이 실제로 디스크 많이 심해 저희 저 초등학교 때 제가 무지개 태권도 다녔는데 네, 무지개 태권도. 네, 무지개 태권도 저희 관장님하고 사범님이 허리 디스크셨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냐니까 척추기립근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걸 그냥 세웠대요.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활을 그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기립근 두꺼우신 분들은 그 디스크 한 두세 개 터져도 그냥 고통을 잘 못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잡혀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7B 같은 경우에는 그 미들대역이 단단한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고 PD70 같은 경우에는 좀 직관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패션 근육 위쪽에 하이도 잘 살아있고 직관적으로 딱딱 꽂히니까 와 얘 가성비 되게 좋다 근데 다 듣고 나면은 7B는 든든하게 배가 부른데 PD70은 약간 모자라 양이, 다리가 얇아 양이 좀 즐거 이 하체를 아직 덜 했어 그러니까 이게 하체라. 요즘 맨날 운동 얘기를 여기서 하도 하시다 보니까 자 이렇게 또 헬린이 관련된 이야기가 또 많이 근데 나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칭찬해줬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 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목적을 확실하게 네네네네. 한 프로세싱을 조금 해볼게요. 네? 지금 7B 같은 경우에는 그 코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해놓고 하이 쪽을 좀 더 들고 그죠? 붉은색 푸른색 사이 삼축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더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이런 느낌으로 프로세싱을 충분히... 해줘서 네, 오히려 이제 그 코어 쪽에 워낙에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을 살짝 정리해주고 이 위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만한 몸에서 조금만 커팅을 진행해도 정말 대회 나가도 될 정도의 데피네이션을 많이 주는 거죠.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이번에는 여기를 해볼게요. 이 PD7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충제를 좀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하이를 이렇게까지 들면 안 되고 붉은색 푸른색 이쪽에 보충제 거길 좀 줘야 돼 하이는 별로 없어도 돼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비워버려 내가 바른지도 밑에를 좀 여기를 지금 좀 많이 올려줘야 돼 여기는 좀 없어도 돼 샛노랄 뿐이야 그쵸?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겉멋들었어. 겉멋이야. 어쨌든 PD70이 이 가격대에서는 진짜 괜찮아. 맞아요. 라는 거는 확실히 요번 이큐잉을 통해서도 또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7B랑 비비기에는 뭐 체급차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오늘 뭐 인우 형님이 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네. 정말 오늘 뭐 약간 그 말은 살짝 한두 번 혓나오긴 하는데 이 진심은 통하고 있다. 네, 맞아요. 네. 여기 이제 3대 500. 여기 3대 500이고 여기는 이제 3대 막 300을 향해 달려가는 헬린이. 한 200. 3대 뭐, 이제 한 200 중반에서 뭐 중반 뭐. 막 보충제 이제 막 보충제 이제 맛 구별하기 시작하고 막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보충제를 맛이 있는 걸로 먹을 것이냐, 무맛으로 먹을 것이냐, 그래서. 몇 개를 먹을 것이냐 뭐 이러고 있는.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현 PD님이 지금 가고 계신 길이 아닌가. 네. 현 PD님이 지금 PD70의 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 PD님 그 케어해 주신다는. 아, 그 이만하신 친구분. 네, 그 럭비 3대, 선수 국가 3대, 국대 500, 출신. 그분이 약간 7B의 포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렇게 각각의 우리가 또 최적화된 EQ인까지 알아봤는데, 역시나 뭐 다이렉트리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PD70의 가능성도 알아보고. 아, 그럼요. 그리고 7B가 뭐가 그렇게 좋았느냐도 다시 한번 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좀 상상 속의 매치 다이렉트 붙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가격대랑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조금 그런 가성비까지 고려해서 붙일 수 있는 이런 그 언밸런스 매치도 종종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확실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싱어송 라이터 특히나 이제 보컬을 녹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7B를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아직 뭐 컨덴서는 있는데 라고 했을 때는 PD70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이 음악상에도 풍족해지지 않을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뭐 생각을 해보네요. 우리한테는 이제 서랍 열면 있는 58이라는 또 무서운 예, 마이크가 예, 있지만 그게 또 없거나 혹은 또 딴 게 갖고 싶거나 좀 더 개성 있는 또 새로운 대안을 원한다면 PD70 정말 좋은 다이나믹 마이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PD70과 7B 재밌네요. 피터지는 싸움.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VS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바로 사운드 붙여가지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서입니다. 레코딩 타임스.